안녕하세요. TS성형외과 소연이에요. 축하합니다. 힘든 수술을 마치고 드디어 예쁜 코와 조금 가까워지셨네요. 하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 성형 후 주의사항. 코 수술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관리가 부족하여 생기는 염증이나 유착, 상처 회복의 지연 등은 실제로 코의 모양의 변형을 불러와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쁜 코를 가지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선 약 복용법입니다. 코 수술 후 처방되는 약은 기본적으로 항생제, 소화제, 진통소염제고 일주일 동안 하루 3번 식후 30분 후 복용하시면 되는데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약은 수술 후 3일간 먼저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독, 실밥 제거 및 흉터관리법입니다. 코 안쪽 거즈 패킹은 퇴원 전이나 다음날 치료 내원 시 제거합니다. 수술 직후 2일은 내원하셔서 소독 및 항생제 주사 처치를 진행해드리면서 코 밑에 거즈를 부착해드리는데요. 거즈에 피가 많이 묻으면 새 거즈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코 비주 절개 부위에 실밥과 테이프, 부목 제거는 수술 후 6일에서 7일째 제거합니다. 부착된 테이프 및 부목은 보형물의 위치를 유지시켜주며 피가 보이는 것을 막아주고 자리를 잡도록 고정해놓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실밥과 함께 제거하기 전까지 임의로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코 안쪽 절개 부위의 실은 녹는 실로 6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최소 3개월 동안은 감염의 우려가 있어 코 안쪽 상처나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거나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코를 파고 싶거나 코 안이 답답한 경우 수술 10일 후부터 코 안쪽을 식염수로 살짝 담그듯이 촉촉하게 적시고 살살 코를 풀어주는 정도로만 세척해주시면 됩니다. 큰 붓기는 1주에서 2주 정도면 대부분 회복하며 특히 미간과 코끝 부위는 피부가 두꺼워 개인차에 따라 서서히 회복되고 잔붓기가 빠지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흉터는 최소 6주부터 약 6개월까지는 붉게 보일 수 있고,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부터 서서히 나아집니다. 수술 시 올바른 찜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붓기를 지르기 위해 냉찜질 3분, 휴식 3분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술 직후부터 3일째까지 합니다. 4일째부터는 2주 동안 냉찜질 3분, 온찜질 3분 방식으로 냉온찜질을 병행하는 것이 상처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찜질 시 코가 눌리지 않게 눈가 볼 위주로 하며 온찜질은 따뜻한 정도의 온도로 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안 및 화장은 실밥 제거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코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가벼운 샤워는 수술 당일부터 가능하나 수술 부위에 물이 닿지 않아야 하며 고개를 숙여 머리를 감는 것은 일주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가벼운 산책은 붓기에도 좋고 빠른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강한 근육 운동이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최소 한달 정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술 후에 음주나 흡연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은 혈관 확장으로 인한 혈류량을 증가로 인해 출혈이 생길 수 있고, 흡연은 말초혈관 수축을 시켜 상처 회복과 감염 방지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수술 부위에 회복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외 수술 후 갑작스러운 열감을 동반한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 성형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지킬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쁜 코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모두 해주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용 한눈에 보시고 성공한 코성형 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